कैसे मैं कहूँ तुझसे아내의 병간호를 하는 영문은 이상함을 감지하죠. 자객을 손쉽게 물리쳤지만 프랭크를 직접 손보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그를 찾아와 대결을 신청합니다.
약속한 3분이 지났고 프랭크는 약속대로 연문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영춘권의 또 다른 고수 장천지가 영춘권의 전통을 승계받은 사람이라며 도장을 차려버렸죠. 그래서 연문은 장천지를 찾아와 진짜를 가리는 싸움을 펼칩니다. 웽천 정기지 웽천 인만 그렇게 아내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겨주었고 영화는 새로운 제자들을 양성하는 연문의 사진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